안녕하세요. 보드레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팬데믹 더 큐어는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3,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치료센터를 놓고 지역 타일을 1번부터 차례로 시계 방향으로 놓으세요. 감염률 주사기를 원하는 난이도에 꽂습니다. 처음이라면 인트로 난이도를 추천해요. 확산 주사기를 확산 트랙의 0자리에 꽂고 감염 주사위 48개를 감염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12개를 랜덤으로 꺼내 굴리세요. 만일 십자가면이 나왔다면 숫자가 나올 때까지 다시 굴리고 각각 일치하는 지역에 올려놓습니다. 만일 한 지역에 같은 색 주사위가 3개를 초과했다면 3개만 놔두고 나머지 같은 색 주사위를 굴려 분산시키세요. CDC 타일과 치료된 질병 카드를 준비하고 이벤트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든 뒤 3장을 공개해놓습니다. 역할 카드를 랜덤으로 나눠받고 같은 색의 말과 주사위도 받으세요. 모든 말을 1지역에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4가지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며 자기 차례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주사위 굴리고 행동하기. 먼저 자신의 주사위를 모두 굴립니다. 바이오 하자드가 아닌 미사용 주사위는 자기 차례 중에 언제든 다시 굴릴 수 있어요. 주사위를 사용해 해당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사용한 주사위는 옆으로 치워놓습니다. 비행기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배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주사기 행동으로 현재 지역의 감염 주사위 한 개를 중앙의 치료센터로 옮기거나 치료센터에 있는 감염 주사위 한 개를 감염 주머니에 넣습니다. 만일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다면 현재 지역의 같은 색 주사위 전체를 치료센터로 옮기거나 치료센터에 있는 같은 색 주사위 전체를 감염 주머니에 넣으세요. 샘플 수집 행동으로는 치료센터에 있는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주사위 한 개를 가져와 자신의 역할 카드 위에 두고 그 위에 샘플 수집 주사위를 올려 잠궈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액션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 외에 특별한 액션들은 역할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바이오 하자드가 나올 때마다 즉시 감염 주사위를 한 칸 전진하고 그 주사위를 옆에 치워두세요. 만일 주사기가 색이 다른 칸으로 넘어갔다면 즉시 전염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감염률만큼 주사위를 꺼내 치료센터에 있는 모든 주사위와 함께 굴리고 해당하는 지역에 놓습니다. 십자가면이 나온 주사위는 CDC 타일 위에 올려놓으세요. 한 지역에 같은 색 주사위가 3개를 초과하면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 주사기를 한 칸 전진하고 초과한 주사위를 시계 방향의 다음 지역으로 옮기세요. 만일 다음 지역에서도 또 같은 색 주사위가 3개를 초과하면 연속 확산이 일어나요. 두 번째, 샘플 주기. 주사위 행동 중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샘플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색 주사위를 모두 건네주세요. 세 번째, 치료법 찾기. 주사위 액션을 마치고 나서 치료법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할 카드 위에 있는 같은 색 주사위를 모두 굴리세요. 그 합이 13 이상이면 성공입니다. 굴린 주사위 중 하나를 치료 카드의 같은 색 칸에 올려놓고 함께 굴린 감염 주사위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 치료센터에 있는 같은 색 주사위들을 모두 감염 주머니에 담으세요. 잠김 역할을 하던 주사위는 돌려받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어요. 네 번째, 지역 감염. 감염 주머니에서 감염률만큼의 주사위를 랜덤으로 꺼내 굴립니다. 숫자에 따라 지역에 배치하고 십자가 모양은 CDC에 배치하세요. 확산이 일어났다면 지역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진행합니다. CDC에 모여있는 십자가 모양 주사위들을 사용해 이벤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원하는 이벤트 카드에 그려진 만큼의 주사위를 감염 주머니에 넣고 이벤트 카드를 적용하세요. 사용한 카드는 더미 맨 아래에 넣고 새 카드를 뽑아 3장을 채웁니다. 누군가 4가지 색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 즉시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감염률 주사기가 감염틀의 끝까지 갔거나 확산이 8번 일어났거나 감염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꺼내야 하는데 충분한 수량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패배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